예,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겠습니다. 월드 리포트 오늘은 중국이고요. 상하이의 장창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장창관입니다. 예,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노래 많이 나오겠네요. 중국에는 어떻습니까? 10월 마지막 분위기는?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특별한 건 없어요. 예. 예. 자, 오늘 새벽에 중국에서는요. 우주인을 태운 우주선 선조 19 발사가 있었습니다. 발사 과정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? 오늘 새벽이 아니고 어제 어댑니까? 새벽이었습니다. 30일. 어제 30일 새벽이었으니까. 예. 예. 30일 새벽 4시 27분에 자, 그 고비 산막에 있는 깐수성 그 지우첸이라는 그 위성 발사 센터에서 그 유진 우주선 그 선조 19호가 뭐 화염과 함께 이제 새벽을 밝히면서 발사되었습니다. 이게 선조란 말은 신의 배라는 뜻입니다. 아. 그래서 이번 19호 유인 우주선은 이제 특징이 그 9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중국 우주 정거장으로 날아가서 이제 앞서 발사되었던 선조 18호 우주 비행사와 제외하고 했다고 이제 그래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. 이제 90년대생 우주인들이 또 우주선에 탑승하고 네.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?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 세 명은 6개월 동안 그 우주선 그게 그 중국말로 탱공이고 한국말로 하면 하늘의 궁전이라는 그 우주선에 머물면서 네. 우주과학 실험하고 기술 테스트, 우주 응용 등 뭐 1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또한 또 우주인들이 하늘의 배라고 불리는 텐조 8호 화물 우주선과 뭐 교대를 위해서 그 유인 우주선 그 선조 20호를 맞이할 준비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18호 우주선은 이제 11월 4일 날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3명이 원래 생활하던 공간이 이게 좀 제한된 공간인데 그 한 5일 동안 6명이 같이 그 생활을 하면서 이런 뭐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도 이렇게 체크해 보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. 19호와 18호가 또 우주에서 만난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네. 좀 바라보는 시선 분위기가 좀 어때요? 예, 네, 뭐 중국의 이제 그 통신사인 신화사에서는 이번 발사 센터와 발사 과정을 이 사진을 많이 그 공개하면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일반인들은 우주 비행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칭찬하고 이 중국의 항공 우주 산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. 그런데 한 언론에 나타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요. 우주선이 이제 중국 항공 우주 산업의 새로운 뭐 돌파구를 마련했다. 뭐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. 뭐 젊은이들의 항공 우주 꿈을 불러일으켰다 하면서 90년대 세대는 정말 천국에 갔다라는 표현을 써서 참 재밌었습니다. 예, 하늘의 궁전, 텐궁, 천국에 정말로 도달을 했습니다. 자, 네. 앞으로도 그 선조 19 이후 여러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이잖아요, 중국에서. 예, 예. 그래서 발사센터에서 밝힌 기자회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. 예. 그 내년 25년도에 유인 우주 프로그램 이제 선조 20호, 그 다음에 21호, 그리고 화물 우주선 그 텐저우의 19호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임무를 위해서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. 또 다른 언론에 보면은 뭐 달에 연구기지를 건설하고 뭐 금성에서 뭐 대기를 샘플을 갖다가 지구로 보낸다. 뭐 이번 세기 중반에는 우주 임무 30개 이상을 실현하는 등 우주 야망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달에 착륙하겠다는 중국 국민들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. 네, 중국이 또 우주 강국에도 계속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도 네.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. 여러 가지 대책은 뭐 수십 년째 나오고 있는데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인구 대국인 중국도 결국에 저출생 대책이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네요. 예. 지금 뭐 심각합니다. 인구 어느 대국은 뭐 예. 아직까지는 유진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점차 주니까 중국은 22년도 예. 기점을 해서 최근 3년간 인구 감소 이렇게 통계를 많이 내놨는데 감소가 많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혼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올 초에 제가 한번 결혼 관한 소식 한번 우리 전한 적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결혼율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출산율도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며칠 전 만난 한 상하이 지인이
자기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, 네. 예전에 사실은 중국이 일찍 그한 23살, 4살 이때 되면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. 요즘에 그래서 어때요? 지금 아들은 뭐 자기도 32살인가 그렇다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, 며느리가 폭탄 선언을 한번 하더라고요. 아기를 안 가지겠다고 해서 한 24시고 했더라고요. 딩크족, 예. 예, 그래서 이제 특히 대도시는 이제 그 지인에 이야기하면 결혼할 때 집이 있어야 되죠. 차 있어야 되죠. 일명 재창금이라 불리는 차일이도 있어야 되죠. 뭐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이제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중국 국무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놨는데요. 그 내용을 보면 타이틀이 참 깁니다. 그 타이틀이 출산 지원 정책 체계 개선 가속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라는 제목이 이렇게 길군요. 그래서 예. 긴 제목과 함께 4개 분야에 13개 세부 조치를 담았는데요. 네. 이제 그중에 이제 출산 지원금을 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설하겠다고 이제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바탕으로 이미 이제 전국의 20개성 이상에서 저출산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겠다고 그렇게 막 발표를 하고 나섰습니다. 그래서 예. 이 조치들을 보면은 임신 출산에 필요한 여성의 재취업 훈련, 뭐 육아 제도 현실화,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매 지원 등 뭐, 그리고 또이 아까 얘기했던 지참금 문제 얘기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고액 예물이나 낡은 풍습 타파 뭐 이런 결혼 것도 문화도 좀 있는데, 바뀌어야겠군요. 예. 제가 웃긴 거는 출산 친화적 드라마 제작한다는 데서 아하. 내용이 포함돼서 참 이게 다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, 중국 최초의 이 출산 장려 대책을 보니까 좀 한국을 벤치마킹했나 이런 생각도 또 드는데요.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쵸. 아무래도 그렇겠죠. 미리 겪었으니. 장창권 통신원 계신 또 상하이 출산율이 특히 낮은데 한국보다 더 낮아요, 상하이는? 예, 그렇죠. 뭐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 뭐, 이렇게 발표된 게, 예. 이 상하이 시민에 등록된 사람이 약한 2,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. 예. 이, 그 통계상으로. 근데 중국 전체 인구 감소율이 작년에 이제 1.0명으로 떨어졌는데, 상하이는 작년에 우리 한국이 0.7인가 그렇잖아요. 아, 그보다 출생률 더 떨어, 말씀하시는군요. 예. 예, 출생률이 그보다 더 떨어진 0.6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중국의 유치원 수도 이게 빠르게 줄어드는 중이고요. 예. 이 유치원 수가 작년에 전국에 27만 4천여 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1만 4,800여 개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. 예, 보육에 대한 고민도 또 중국도 함께 해야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중국 예. 상하이 장창관 통신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마지막 날잘 보내십시오.